그뭐 상당히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그 가장 높은 수위의 제명 Yeah. 공고가 나온 것에 대해서 예상보다 좀 강한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아, 됩니다. 당연한 결과다. 그 예. 여야에서 추천한 자문위원들이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리고 그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성실했다, 해명이나 소명 혹은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자문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를 내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이것이 과연 뭐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잣대에 의한 결정이냐 예. 의문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주당 혁신위에서 1호로 내세운 그 불체포특권 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묘하게 일치되는 지점을 발견을 했는데 어떤 걸까요?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예. 정당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아. 포기하겠다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단서가 그 붙었죠. 정당하고 예. 말고를 누가 결정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법원에서 가려보자는 것인데 정당한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도 그렇고 이번 김남국 의원이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결이 똑같은 얘기가 아닌가. 본인이 자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예. 그리고 선택적으로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뭐 0.99개 정도 교환을 했고 금액은 몇천 원에 이르고 두세 차례밖에 상임위에서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다 거짓말로 아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상임위에서만 한 코인에 대해서 200회 거래를 하고 한때 잔액이 99억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인지 뭐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스스로 좀 직을 내려놓으시라는 권고를 하고는 싶지만 예. 과연 그렇게 받아들일까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